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으로 넘어간. 네, 제 오늘 이제 4월 9일 금요일 밤입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자, 오늘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의 소재 쪽이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셔왔죠. 어떤 분입니까? 오늘은 네. 어떤 분이시냐면 미래에셋증권 네. 김철중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맡고 계신 분야가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이신 거죠? 네. 네. 사실 자, 이쪽 분야는 네.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반박사이실 것 같아요. 워낙에 맞아요. 투자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최근에 사실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종목들이 많이 쉬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업황은 어떤지 업황도 쉬어가고 있나요? 일단 업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로 업황을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고 있느냐가 그쵸. 최종 수요단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고요.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볼 수 있는 저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업체들의 실적도 있겠지만 뭐 이제 소재 수출 데이터라던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3월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소재 수출 데이터들이 레코드 하이를 찍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도 1, 2월까지 조금 슬로우했던 판매량들이 이제 유럽에서도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중국 쪽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중국도 지금 월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이나 생산량이 월 단위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쪽 업황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군요. 네. 그럼 나라로 따지면은 지금 뭐, 유럽,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다 좋은 거네요? 네, 사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많이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1월, 2월 달에 유럽에서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한국 배터리는 유럽 쪽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1, 2월 판매량이 이렇게 안 좋은 것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한 요인도 있었는데요. 지금 국가별로 이제 상위 8개 국가의 판매량, 3월 판매량이 지금 이번 주 저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좋은 숫자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국가는 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최고치를 기록 못하더라도 이제 월 두 번째 수치들을 기록하면서 시장 네.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는 전기차 판매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업황이 이미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못 가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일단 주가 하락 요인들을 제가 저번에 이제 이프로님이랑 진행하면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네. 한 5개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1월 달까지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고 2월 달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때 성장주들의 전반적인 조정이 시작이 됐었고 어쨌든 금리 상승은 멀티플이 높은 성장주들한테는 상승 여력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이 산업의 멀티플, 상징적인 멀티플인 업체는 결국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네, 테슬라가 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 주가 하락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1분기 딜리버리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뭐 라인이 조금 쉬거나 뭐 이런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 판매량이 예상 대비해서 조금 둔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번 주에 발표가 됐죠. 테슬라 딜리버리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하는 딜리버리를 기록해서 수요단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조금 더 유의미한 건데요. 소송 불확실성하고 이제 화재가 또 많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화재 때문에 이제 충당금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을 주로 유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면 내가 임 또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네. 최근에는 그겁니다. 결국은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에 예, 주가들이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결국은 배터리 셀 업체들의 경쟁사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전기차 네. 생산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주가 하락을 유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개가 금리, 테슬라 소송, 또 화재, 폭스바겐이면 네. 이 중에 좋아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금리가 더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올해 안에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사실 매크로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예,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는 건 작년 4월, 5월 달 분위기를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물론 금리 상승이 주식의 매력도를 떨어뜨린 건 맞는데요. 업황을 훼손시키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전기차는 계속 팔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작년 4월 달이에요. 작년 4월 달이 어떤 구간이었냐면 전기차는 많이 팔리고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유가가 마이너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마이너스 가는 순간 전기차는 안 팔리겠다라고 센티먼트가 훼손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유가라는 매크로 지표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안정화되는 구간부터는 결국 이제 배터리 산업의 업황이나 업체들의 실적 이런 산업 데이터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배터리 주식들이 계속 쭉 오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작년에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5월달, 8월달, 11월달에 주가가 크게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게 어떤 달이냐면 데이터가 나오는 달입니다. 분기 데이터가 나오고 이 실제로 수요랑 업황을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 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테슬라 실적 발표 다음 달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실적은 계속 좋지 않았습니까? 좋았죠. 네, 좋았죠. 근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우려들이 있어요. 우려들이 있다가 결국 숫자가 보여지고 이러면은 그 다음 달부터 이 업황을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간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금리 이슈가 전기차 판매량 포함한 업황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금리 상승에 따른 센티먼트 훼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고 나면 결국 업황 따라서 주가는 상향 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네. 지금 가장 사실 배터리 업체들한테 큰 타격은 그 완성차 업체들에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배터리 업체는 안 좋지만 관련해서 뭐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뭐 여전히 좋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소재 업체 중심으로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 내재화에 대한 의견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는 사실 내재화가 빠른 시일 안에 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폭스바겐이나 테슬라가 왜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되지 왜 배터리 데이를 본인들이 하느냐. 배터리 데이는 배터리 업체들이 해야죠.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전기차 업체들이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당장 배터리가 쇼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업체들이 발표하면서 전제로 항상 까는 건 배터리가 쇼티지고 우린 앞으로 기존 예상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팔 건데 배터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전제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사실 배터리 판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 2, 3년 전에 원재료 가격, 아까 이제 광물 가격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원재료 가격 올라가는 거에 판가를 연동시키는 계약으로 거의 대부분 바꿔놨어요. 근데 작년에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연동돼서 배터리 가격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내용이 올해 전기차 업체들이 발주를 내야 되는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프로젝트들이 한 10개 이상 돼요, 올해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배터리 판가가 올라가는 구간에 이런 비딩, 그러니까 가격 비딩이라든가 이런 가격을 제시할 때 배터리 업체들이 높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OEM들이 사실 그런 전략적인 발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현재 배터리가 쇼티지이기 때문이고, 네. 배터리 이 업황 지금에 조금 좀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그 배터리가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막그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만들 걸로 예상이 되면 소재가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소재 업체들은 네.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여 있고요. 좋은 상황일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도 막 이렇게 호황일 때 반도체 소재가 잘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부가가치는 그 배터리를 완전히 완제품으로 만드는 그 회사들이 대체로 가져가고 소재나 뭐 부품 이런 건 별로 가격을 좀못 받는 상황들이 혹시 일어나진 않는지. 이제 그거는 구간 구간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 소재의 수요 공급 상태하고요, 네. 배터리 셀의 수요 공급 상태에 따라서 그 협상력의 정도는 매 사이클마다 바뀌어 갑니다. 반도체 소재가 우위였던 구간도 있고요, 네. 반도체 업체가 우위였던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셀보다는 제 네. 생각에는 소재가 협상력 우위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여기? 일단 지금은 소재가 대부분 풀 생산, 풀 판매를 월 단위로 지속을 하고 있는 구간이어서요. 네. 일단 지금 쇼티지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필 쇼티지 초입 구간에 새로운 고객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이번에 발표했듯이 노스볼트라는 유럽 배터리 업체가 있어요. 네. 본인 폭스바겐 업체가 키우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이 이틀 전에 우리나라 동박 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네. 이제 노스볼트라는 업체한테 중장기 공급 계약 공시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국내 상위 기술력이 있는 소재 업체들은 고객사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고객사 확장에 따라서 안 그래도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인데 이제 가격 협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 소재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뭐 어떤 게 주요 소재들이 됩니까? 뭐 동박 뭐 이런 건가요? 이제 크게 4대 4대 소재라고 소재. 얘기하거든요. 네. 적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양극재예요. 양극재.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분리막, 전해질, 음극재 이렇게 네 개를 보통 4대 소재다라고 하고요. 배터리 성능이 크게 3개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주행거리랑 직결되는 에너지 밀도가 가장 중요한 소재고, 이거와 직결되는 소재는 양극재입니다. 네. 그래서 양극재의 메탈 비중을 계속 바꿔가면서 주행거리를 계속 올려가는 기술적인 방향성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성능이 중요한 건 저는 두개 보거든요. 하나는 안전성, 터지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충전 속도입니다. 충전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랑 관련된 소재는 분리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재들이 보통 4대 소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글로벌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소재 업체들의 기술력이 지금 가장 우위에 있는 전 구간이다라고 보고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네개 다요? 아니면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최근에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건 양극재 업체들의 기술력이 글로벌리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는 따라잡기 어려운 거예요? 양극재라는 소재? 네. 소재는 레시피가 중요합니다. 레시피. 네, 쉽게 말하면 엔지니어들의 연구 능력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소재고, 분리막 같은 소재는 사실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네. 레시피보다는 얼마나 원가가 싸게 생산할 수 있느냐, 생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 그러면 싸게.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 국가보다는 우리나라가 좋겠지만 또 중국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네요. 중국 소재 업체들도 굉장히 기술이 빨리 올라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중국 소재 업체들이 원래는요, 일본 소재 업체나 아니면 이제 유럽에 되게 오랫동안 비즈니스 있던 소재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사실 몇년 전만 해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기술력이 빨리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중국이랑 한국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셀이랑 중국 셀 업체들이 기술을 계속 주도해 왔잖아요. 뭐 네. LFP 배터리도 개발하고 뭐 니켈 하이니켈 배터리도 개발하면서 이런 배터리 기술을 주도하다 보니 이제 메인으로 이제 같이 연구 개발을 진행했던 한국이나 중국 소재 업체들이 기술력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상황이고요. 특히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제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레시피 기준으로 이미 한국 업체들이 가장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레시피가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근데 그 레시피가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예를 뭐 호빵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네.
호빵에 뭐 반죽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안에 뭐 단팥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체로 호빵을 2,000원에 만들어서 팔 때는 그 단팥이라든지 아니면 밀가루 반죽 같은 건 굉장히 좀 싸게 들여와서 만들어서 조립해서 쪄서 파는 데가 이제 대체로 많은 부가가치를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소재 업체들도 그런 뭐 대형 메이커들의 어쩔 수 없는 단가 압력에 혹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가? 마진이 작아지는 이게 좀 걱정인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지금 구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업황이 둔화되는 구간에선 당연히 그런 현상들 발생합니다. 올해까지는 전혀 상관없고요. 사실 저는 작년 연말부터 쇼티지가 지금 시작된 상황이어서 네. 올해 추가적인 막 급락 환가가 급락하고 이런 구간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소재업체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된 섹터에 대한 투자분들의 관심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소재 업체를 확실히 지금 선호하는 상황이고요. 네. 양극재 업체 중에서 지금 사실 한국에서 테슬라 향으로 이제 공급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LG화학을 통해서 이제 소재를 공급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제 테슬라향 공급이 시작되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업체가 있고 제가 최근에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이제 LNF란 업체고요. 작년 매출액이 한 3,500억 정도 됐었는데 네. 내년 기준으로 거의 1.7조 가까운 영업 그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네.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그게 결국은 테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글로벌 소재 배터리 셀 다 포함해서 테슬라향 매출 노출도가 가장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테슬라가 마켓시어를 조금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잘 팔리는 재화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가시성이 높은 고객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의 가시성이 좀 높은 업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근데 가장 저 배터리 싸게 사기로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그 배터리 자체도 이제 좀 원통형 좀 저렴한 걸로 하고 네. 거기다가 단가를 훨씬 더 인하해갖고 반값 차 만든다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여기, 사실 예. 소재 업체들을 보시면요 원통형 배터리에 넣는 업체의 마진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요? 뭐냐면요 배터리 셀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팔면 10% 이상은 벌어요. 마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네네. 10% 언저리를 이제 버는 소재고 업황이 좋을 땐 15%까지 버는데요. 네. 지금 뭐 중대형 배터리나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이제 저희가 큰 파우치나 각형 배터리에 넣는 건 SDI랑 LG화학이 아직 유의미한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로 넣는 소재가 사실 마진은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LNF라는 회사가 지금 국내 회사, 국내 회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다고 보시고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은 아니고요.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노베이션도 이번 주말에 또 결과가 네.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성장성을 향유할 수 있는 업체들은 결국은 이 특정 소재를 만드는 플레이어 숫자 몇 명이 이걸 생산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많으면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중장기적으로 좋아하는 업체들은 동박이나 분리막 같이 뭐 이런 커머디티성 소재를 만들고 있고 이미 상위 업체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산업의 성장성을 안정적으로 좀 향유할 수 있는 업체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중국의 청신신 소재라는 업체도 있고 지금 뭐 한국의 뭐 SKC나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업체들도 동박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제가 TMI로 뭐 하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또 미국 주식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네. ETF를 저는 굉장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 소재 뭐 기업들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또 미국 주식 많이들 하시는데 어떤 기업이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럴 때는 ETF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파는 거 아니고요. LIT와 BATT라는 ETF가 있는데요. LIT, 네, 그리고 BATT. TT. 이게 보니까 뭐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 네. 보면은 뭐 리튬을 생산하는 미국의 굉장히 큰 기업 중에 엘버마라는 기업도 있고 뭐 국내 기업 중에서 삼성 SDI, 뭐 LG화 이런 종목도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좋다고는 하는데 네. 소재 뭐 내가 잘 모르겠고 미국 시장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뭘 사지 할 때는 차라리 이런 좋은 종목을 모아놓은 ETF로 사는 게 네, 하나의 좋지 않을까. 수 있다. 예, TMI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뭐 앞으로 그러면 지금은 뭐 약간 소강 상태, 주가가 소강 상태에 있어도 여전히 업황은 좋고 그 안에서 소재 쪽은 뭐 향후에 뭐 올해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기대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막상 실적이 전기차 때문에 좋아지는 건 올해부터일 거고요. 네. 사실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전기차가 막 엄청나게 팔리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정말로 전기차 때문에 돈을 버는 구간은 올해부터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계속 이제 제가 그때도 나서 구독자분들이나 투자분들께 말씀드린 네. 게 이 산업이 그림이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겠죠. 전기차 네. 계속 팔릴 거고 침투율 올라올 건데 중요한 거는 그 구간 구간의 데이터들을 계속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고 있고 이게 저번 달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팔리고 있느냐인 건데 이제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보면 사실 지금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글로벌 리서치들의 추정치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낮게? 왜 낮죠? 1, 2, 3월 달에 이렇게 많이 팔릴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특히 중국 쪽이 판매량이 너무 좋아서요. 네. 글로벌 판매량이 계속 올라올 거고요, 추정치들이. 그리고 지금 미국도 사실 이제 이틀 전인가에 기사가 났는데 보조금이 이제 확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조금이 이제 만불 맞나요? 예, 그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유럽에서 보조금을 이 정도 줬었거든요. 네. 이탈리아가 1,000만 유로 줬었고 독일이 9,000 유로, 프랑스가 12,000 유로를 줬었어요. 근데 그 주는 달부터 MOM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3배 이상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사실 보조금이 어느 월부터 지급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성장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업데이트 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도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은 원래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들만 많이 팔리던 시장인데 네. 테슬라가 딜리버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 가격이 인하되면서 일본 같이 원래 침투율이 낮았던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어서 이제 주가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네. 업황이랑 전기차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나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조금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시는 게 네. 전기차 주식들을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까? 반도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아마 2분기에 이제 생산에 주는 리스크가 좀 클 것 같아요. 근데 생산량이 좀 줄 수는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뭐 5% 줄고 예상 대비 10% 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시장의 이제 기본적인 배터리 섹터의 리스크로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건 뭐냐면 오히려 이 자동차용 반도체 리스크가 전기차의 침투율을 올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나 니오 같이 전기차만 생산하는 업체들은요 반도체가 모자라면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공장을 그렇죠. 셧다운하고 근데 예를 들어 폭스바겐이나 GM이나 현대기아차처럼 자동차 반도체를 10개 구해왔어야 되는데 8개밖에 못 구해오면 생산에 어떤 거에 집중을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를 생산을 더 많이 할지 내연기관을 더 생산 많이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현대기아차나 폭스바겐, GM 같은 업체들이 워낙 전기차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돈 조금 더 벌겠다고 내연기관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선 더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까. 네. 네. 지금은 사실 전기차 업체들은 브랜드 가치 싸움이에요. 지금 침투율이 5%밖에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 안에서 전기차 메이커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네. 실적보다도 중장기 생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전기차 쪽으로 전환이 빨리 안 되면 사실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10년 안에. 그래서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내연기관 생산량을 늘릴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반도체 사용량은 전기차가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 이제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내연기관 숫자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반도체 수지가 좀 풀리고 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결국은 OEM들이 준비한 자동차는 전기차가 훨씬 많을 것 같고 결국은 침투율 상승이 시장 예상 대비해서 더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대 팔면 예를 들어 전기차가 뭐 500만 원 남고 저 제네시스가 한 2천만 원 남아도 네. 당장 남는 돈은 전기차가 훨씬 적을지라도 일단 그 친구를 많이 팔아야
나중에 뭐 5년, 10년 후에 현대차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10개 중에 8개로 저 반도체가 줄어들었어도 8개를 전부 전기차에 우선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작년 4월 달에도 똑같은 질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면 작년 4월 달은 더 무서운 구간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셧다운이 계속 그렇죠. 나왔었고 업체들 그랬어요. 실적 망가지면서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안 팔고 내연기관을 많이 팔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했었는데 네. 결국 그렇게 공급이 안 좋은 구간에 오히려 OEM들은 전기차 생산을 늘려놨고 보조금이 쏟아지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 증을 했거든요 하반기에 네. 결국 그 판매량 때문에 주가들도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수요단의 이슈는 아닙니다. 전기차는 저희가 아직도 몇 달 기다렸다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 공급단의 이슈가 있다고 해서 네. 소비자가 6개월 기다리고 있는 재화의 생산량을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단기 물량 하락의 이슈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침투율 상승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단기간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뼈를 깎는 고통으로 어쨌든 빛비처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빛비처 끝에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셀 업체나 소재 업체 말씀이시죠? 완성차나 뭐 관련한 굵직한 업체들 중에서 다 같이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적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금 돈 덜 벌더라도 전기차 쪽으로 집중을 하는데 그럼 빛비처를 좀 그리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얘가 나중에 좀 잘 크겠다 이런 기업을 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일단 수요를 예측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요. 네. 이게 어떤 브랜드가 5년 뒤에 잘 팔릴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그쵸, 영역이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네. 고정비가 큰 1등 소재 업체를 사자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고정비가 크다. 네, 고정비가 큰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소재 업체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유는요. 반도체랑 비교 드리는데 반도체가 과거 10년 동안 업황이 안 좋은 구간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명들이 정리가 되고 네. 뭐 나 살아남은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구조조정이 됐던 건데 그런 구조조정이 가능했던 원인은 고정비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가 높다는 얘기는 업황이 둔화될 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깎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상위 업체들은 판가를 낮추면서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캐파가 작은 후발 업체들은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업황이 좋지만 한 3년 계속 좋다가 업황이 어느 구간에 안 좋을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보조금 당장 내일부터 안 준다 그러면 전기차 판매량 확 줍니다. 그래서 이러면 사실 업황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둔화되는 구간도 있을 거예요.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지금 1위 소재 업체 중에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은 소재 업체들을 조금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ETF도 사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산업이 되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쵸, 산업이 되는 건 다 알고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어떤 OEM이 잘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고요. 네. SK이노베이션도 이렇게 소송 걸릴지 사실 작년에는 몰랐어요. 재작년에 몰랐던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 혹시나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수요는 다른 배터리 셀 업체들이 충족을 시켜줄 거고 이러면서 충분히 이제 산업 성장률 정도의 주가 상승을 충분히 이제 수익률을 내실 수 있는 사실 방안은 ETF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여러 산업과 비교해서도 물론 이제 다른 산업까지 같이 뭐 비교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전기차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쪽은 확실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 성장의 각도가 이제 매달 데이터를 보면서 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오늘 이 배터리 예, 특히 이제 소재 쪽에 집중을 한번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배터리 업황의 호조는 뭐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하지만 뭐 이 선택을 또 잘하시는 거는 그렇다고 산업 큰다고 해서 그 회사들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회사를 잘 고르시는 건 또 여러분의 몫일 것 같고 네. 그게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우리 여동은 앵커가 네. 말씀하신 뭐 국내도 ETF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많죠. 네. 네. 그런 ETF들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금요일 밤 김철중 연구원님
미래에셋증권에서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